안녕하십니까, 김계현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배경문은 이 나라를 살리고 계신 애국투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 잡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보다가도 뛰어나와야 되고,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야 되고, 애보다가도 애 기저귀 갈다가도 뛰어나와야 할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금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기 떠날 날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상쾌한 아침을 맞아야 될 이 시국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느라,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며 나날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박근혜,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 시국에 왜 우리는 이 차비찬 길바닥에 나와 있습니까? 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단 말입니다. 오거돈이요? 박원순이요? 그자들이 떳떳합니까? 떳떳하게 시장직에서 죽고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박탈을 당했습니까? 그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성의 성을 가깝게 생각하는 성추행범입니다. 그 성추행범의 범죄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이란 자까지 나서서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한, 명백한 불법선거 작전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공화당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쁜 정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 나라 말아먹는 정부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다.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될 때부터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살 떨리게도 하나하나 다 빠져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화도 신공항은 불법 선거용 불법 신공항 계획입니다. 이들은 오거돈 옥걸떡이라고 하죠. 옥걸떡에 정치행을 적기 위해서 나락성을 되돌리냥 쓰고 있는, 근간 선거를 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불법 선거기 즉각 배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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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좋아할 일 절대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얻기 위해서 찔찔자던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썩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니까 살아먹겠다고 물고 뜯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활주로에서 착륙하다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못할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짓다가도 또 예산부족이네 어쩌네, 또 기후 악화로 공항에 차질을 빚네 어쩌네, 각가지 오만 거짓말을 다 퍼부어서 공사조차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들은 막 질러놓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뻔뻔한 정권, 문재인은 돼지나라! 돼지나라! 돼지나라!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국민을 못살게 굴고 있는 이 벌건 정부를 두고도 탄핵감이다 라고만 하고 탄핵에 열 번도 더 건너갔을 이런 사안도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야당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는 배신 역적당이라고 하고 국민의 진당이라고 하고 국민의 암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저께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하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죠. 영남에 있는 내륙에 있는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에 개입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PK 지역의 의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들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눈을 켜고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그들의 만행을 다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긋고 이 나라를 먹고 있는 이 나라를 살아먹고 있는 국민의 진정을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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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신공항 가덕도 특별법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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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당의 증권 선거, 돈벌인 선거, 그들의 사기극에 소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 진당이 하지 않는 이 진실을 알리는데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 함께 투쟁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불법 신고한